인간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사람은 단순하지 않다, 참 복잡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어느 경찰관이 그 민간인에게 각종 협찬 명목으로 그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가끔씩 있는 일인데요. 이 파면된 이 경찰관이 놀랍게도 작년에 청렴왕으로 선발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무려 10년 이상을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청렴한 이미지를 보여왔던 경찰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접한 주변 경찰관들 모두가 다 믿겨지지 않는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접하면 반응은 딱 하나예요.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 저 인간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다, 그렇게 비판을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을 노인분들을 섬기고 공연을 준비하고 이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참 그렇게 부끄럽게 그 금품을 받아가지고 파면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이것도 그분의 모습이에요. 이 복잡한 내면을 갖고 뒤엉켜 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유행가가 뭐 대히트를 쳤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사 아마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그 가시나무 숲 한번 상상을 해도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 가시나무가 뒤엉켜져 있는 그 가시나무 숲과 같은 게 이게 내 마음밭이라는, 이 내 내면이라고. 그 노래가 왜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까? 아 물론 곡조도 좋고 또 가수도 또 유명한 인기가 있는 가수고 뭐 그런 요인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가사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아 이런 것들을 그 노래를 들으면 맞아, 저게 내 얘기다, 내 얘기. 공감을 하니까 자꾸 노래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복잡 미묘한 게 그게 인간인데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하반부에서 바울이 이 부분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또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복잡 미묘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요 바로 이 바울의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막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피력되고 표현되는 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 7장 후반절에서 왜 충격을 받느냐, 이렇게 처절한 부끄러운 자기 모습,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존재,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거한다, 그런 자기 내면을 고백하는 이 상황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 흔히들 BC, AD 이렇게 인생을 구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게 더 은혜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숙하고 복잡 미묘한 그 인간을 주님께서 예수님 만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주셨구나, 그렇게 감동이 될 텐데 참 불행하게도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내면의 고백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의 상태예요. 그것도요 금방 예수님 만난 초신자 때가 아니고 이제 막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사도로 그렇게 존경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오죽했으면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나는 혹은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1인칭 이 나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실은 이게 난의 구절이에요.
막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나는 이건 이걸 설명한다 저걸 설명한다 막 굉장히 그 설명 해석이 복잡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라는 1인칭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학자들의 견해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설교 이거하고 끝내야 돼요. 그거로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반복해서 묘사하는 나라는 1인칭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를 크게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이 첫 번째로는 본문에서 묘사되는 나, 이 나라는 1인칭은 이 불신자를 지칭한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내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내세우는 근거가 14절이에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 나오는 이 팔리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이 죄 아래에 팔렸다 할 때 이 팔리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어로 보면은 이 노예가 돈에 팔려가지고 이제 전적으로 돈에 팔려간 그 주인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런 걸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팔렸도다예요. 팔렸도다. 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죄에 붙잡혀가지고 죄의 속박을 받는 그런 상태라고 묘사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불신자, 그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의 마음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니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그것도 대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 불신의 상태를 묘사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주장은 뭐냐, 본문에 나오는 1인칭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다. 정반대의 주장이죠.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자,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니 그 믿지도 않는 불신자가 율법이 선한 것이라고 시인하겠느냐. 이거 보면은 이건 믿는 사람 얘기 아니냐. 또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 그 불신자가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가 무슨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성화 과정에서의 내적인 갈등을 묘사하는 그 증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이거 말고도요, 뭐 이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지고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막 무지무지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크게 대별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를 취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그래도 부족하지만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은 이건 믿는 사람이라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인데요. 제가 후자를 택하고 이 7장을 읽으니까요 막 바울이 막 실망이 되고 이게 막 겉으로는 그렇게 대사도라 떠받들면서 속으로는 그냥 이건 뭐 완전 엉망이네 이게 뭐 죄의 노예로 살아가네 그렇게 실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존경이 돼요. 점점 그 왜 점점 존경이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면서 굳이 뭐 자기를 비유로 오픈할 필요 없잖아요. 뭐 저기 어떤 누구를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자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인간의 비천함을 연약함을 오픈하는 것도 귀한 데다가요 아 그렇게 자기를 들어서 설명하면 슬쩍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막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막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그 까니만 또 까고 막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우리 이렇게까지 자기를 까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야 이 바울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함. 사람들은 자기를 뭐 모르고 뭐 대사도다 어쩌도 하지만 내 속에서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본받고 싶은 거예요. 뭐 가끔 사람들이 그 이찬순 목사가 좀 그 솔직한 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오픈해도 되는 거 다 오픈하고 뭐 인물이 좀 그렇게 뭐 못생긴 거 이런 건 뭐 말 안 해도 다 아니까 이런 건 내 고백을 다 하지만요. 내 진짜 부끄러운 얘기는 고백 안 해요. 저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이런 깊은 이야기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귀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결정적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자기의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고요. 그런가 하면은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무슨 뜻입니까? 15절에서 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알면 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알지만 안대로 나는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총체적으로 자기의 결함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무지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인간이고 뭘 해야 되는 거 안들 아는 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나는 그런 초라한 인간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왜 바울의 귀함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제가 바울의 귀하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바울은요 여기 나오는 깨달았노니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했다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진짜 자기를 모릅니다. 제가 그 청소년 사역할 때 거의 뭐 원수가 될 뻔한 뭐 원수가 됐죠. 뭐 연락 없으니까. 그건 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민감한 그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교사다가 보니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분에 대한 이제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 그 반 맡기면 안 된다고 막 계속 여기저기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이 목사가 청소년도 보호해야 되지만 또 교사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한마디 한다고 뭐 바로 그냥 뭐 교사를 그만두게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면서 제가 몇 년을 기다리고 또 설득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한계점에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분에게 반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제가 그 부부가 교사를 같이 했는데요. 눈물로 제가 이제 호소하면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선생님 교사를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얼굴이 확 바뀌면서 그 남자가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길길이 날뛰면서요. 언놈이 있다 얘기하느냐는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막 그 뭐 책상만 안 뒤엎었지 그 철제로 돼가지고 엎기가 좀 버겁긴 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고 내 더 충격을 받은 게요. 사람은 뭐 자기를 몰라서 그렇다 치면 그 옆에 있는 그 부인은 제가 보기에 참 지혜로운 여성이거든요. 남편이 막 이렇게 길길이 날뛰면 옆에 있던 부인이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은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요소가 있다고 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 부인이 더 날뛰어요. 더 날뛰어. 우리 남편은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길길이 날뛰는데 난 그 남편보다 이 여자분에게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모를 뿐더러 같이 살면 옆에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아마 그래서 또 살아야 되니까 또 그것도 뭐 좋은 거긴 해요. 계속 모르고 사세요. 그냥 그게 좋긴 한데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예요?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이렇게까지 모를까? 사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교회를 이만큼 무탈하게 이거 굉장히 이거
이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는 참 지혜가 있다, 지혜롭게 나는 목회를 한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까? 저는 자꾸 이걸 되짚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자기는 무지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또 안다 한들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저는 바울이 깨달은 눈이, 나는 한 법을 깨달았다, 이 자기를 그렇게 깨닫는 이게 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필수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란 것은요,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가까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우선되는 반응은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세상이 타락하고 썩어 빠져가지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가 이사야 6장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고백한 입술에 첫마디가 뭡니까?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던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놈의 세상만 썩어 빠진 줄 알았는데 그 한가운데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오늘 우리가 원망이 많은 세대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누구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그 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한가운데에 원인 제공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애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할 때, 그 좀 깨닫고 조심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닫는데 온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비난받던 그 세리 하면은 이게 악의 화신 중에 한 사람, 그 당시로 그 악한 세리하고 너무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심에 넘치던 바리새인을 비교하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그 옆에 그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돼. 세리 이게 꼴이 뭐냐, 이게 세금이라 도둑질에 처먹다가 지한테도 그 자신 있게 말을 못해가지고 하늘도 못 쳐다보는 이 세리 같은 인간으로 살아서 되겠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이 기대를 뒤집는 말씀 아닙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세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 세리처럼 살라고요? 자꾸 우리의 이 알량한 도덕심, 우리의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껴 맞추려고 하니까 도대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왜 이게 기준이냐고요? 주님 가까이 다가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그거를 깨닫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쪽입니까? 세리 쪽입니까? 그 맨날 그냥 그 부서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막 핏대 올리는 거기에는 혹시 여러분을 자기를 잘 몰라서 막 옆에서 보니까 그게 자기도 하고 있는 짓인데 그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는 저를 잘 모릅니다. 뭘 행해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주님 만나고 그가 깨닫게 된 그 놀라운 것, 내가 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내가 깨달았노니.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하는데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서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내 안에 24절에 건강한 탄식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탄식 아닙니까? 이걸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무능력을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초라한 인간을 도울 수 없다 이 한계를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드러내기 원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뭐냐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무기력한 상태임을 자각해야 된다. 바울은 이걸 지금 강조하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구원받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육체 가운데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상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상태 오늘 이 악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하는 이 세상에서는 내 이 타락한 육신이 여전히 그 유혹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그 시편 51편으로 가면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했던 자기 고백과 같은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했는데요. 자 시편 51편 3절을 보십시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바울의 고백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로마서 7장 후반부와 좀 비슷한 고백 아닙니까?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 자기 고백하고 로마서 7장의 바울의 자기 고백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서의 바울의 자기 고백은요 죄 짓기 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그 더러운 가정 파괴범 그 남의 가정 파괴하고 사람 죽이고 그 악한 짓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유명한 사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비참한 사건이 그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저는 이 마가복음 14장 31절이 참 흥미로워요.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저는 이 구절에서 제일 눈길이 가는 게 힘있게 말하되 힘있게 말하되 막 자신만만한 거예요. 힘있게 말하되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언제 깨달았습니까? 사건 이전입니까? 사건 이후입니까? 이게 바울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앞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까지 했는데 베드로가 간과한 게 뭐예요? 여전히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빗대어 말하자면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는 태도 아닙니까? 여전히 자기의 도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딱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이 미숙한 모습을 볼 때마다 어느 구절을 제가 묵상을 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거든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아, 주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교정해 주시면 이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때 이게 시간으로는 몇 시간 차이가 안 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교정받는 이런 기회를 얻고 계시느냐고요. 매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교정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설교 다 들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은 언제 깨닫느냐? 사고 친 후에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혼 도장 찍고 내가 진짜 우리 아내한테 그 잘못했구나, 그 깨닫는 건 늦은 거예요. 그건 늦은 거예요. 아직도 그 아내가 눈물로 기다리고 인내할 때 그때 깨달으면 좋잖아요. 꼭 그렇게 사고 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달으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저를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해요. 아, 진작 좀 가르쳐 주시지 나한테 뭐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 다 가르쳐 줬는데. 내가 우리 애들 교육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나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어? 너 아빠 원망하지 마라, 나중에. 나 분명히 나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우리가 24절에 바울의 탄식이 왜 필요합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세 번 역으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24절에 탄식이 회복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24절에서의 건강한 탄식도 필요하지만요,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 이 24절에서의 탄식이 25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점검이 더 중요한 점검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형편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선하게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지만 이 죄악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걸 자각할 때 바라보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자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져가지고 맨날 우울하고 뭐 약을 먹어야 잠이 오고 자신감이 없고 죄책감에 빠지고 그런 상태의 24절의 자각은요, 그 더 나쁜 거예요. 왜 제가 24절에서의 이 건강한 탄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건강한 탄식이 25절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나아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24절이 유익한 거거든요. 24절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맨날 우울하세요? 맨날 자기를 그냥 자신할 수 없고
초라하고 그건 건강한 단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되면 24절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한 탄식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절망적인 고백을 하지만 그것으로 단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실 인문학에서도요,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 인문학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네 자신을 좀 알아라. 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한 건 네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라. 이게 7장 24절하고 맥이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문학하고 성경이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인문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삶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으니까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절제해라, 참아라. 이게 인문학이 제시하는 방법이라면 성경이 제시하는 건 뿌리는 같지만요, 그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자신에 대하여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다음 이제 로마서 8장,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이 성령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도 하시고요,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네 자신은 알라, 소크라테스 말에도 동의를 하시고, 그러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옆길로 세지 말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이 참 짓불도 없으면서 이 교만이 참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제가 이 대학 다닐 때는 우리 기독교가 좀 유치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가사도 유치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찬송가 544장. 어른들이 막 박수치면서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제가 544년 별명을 지었는데 못하네 시리즈 찬양이에요. 1절은 이래서 울어도 못하네, 2절을 가니까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게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3절로 가면은요 참아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못하네 시리즈. 그렇게 하고 이제 잔뜩 기대하고 그럼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4절에 대안을 주는데 좀 너무 유치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나 대학교 다닐 때 이 찬양이 좀 창피했습니다. 이래갖고 이 지성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귀를 막 그냥 쫑긋하게 만드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또 이 가사 자체가 이게 또 초등부애들 부르는 노래 같아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한국에서 내 대학교 2학년 다는데 미국 갔는데요, 그때까지 제가 그런 생각에서 못 들쳤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독교는 좀 유치한 종교다, 지성인들이 믿긴 좀 어렵다. 그렇게 하고 미국에 갔는데요, 뭐 이론이고 뭐고 논리도 뭐고 뭐 아시잖아요. 막 내 인생이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은 실존 앞에 부딪히니까요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믿음이 대안이더라고요. 믿음이 오늘 저를 살렸어요. 여전히 찬양 가사는 유치한데 결과로 보면은 제가 살아났어요. 분명히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내 인생이었는데 글자로 읽으니까 유치했는데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내 지금 사람 구시라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여러분 제가 요새는요 자꾸 밤에 잠이 안 와요. 제가 잠 하나는 자랑이었거든요. 뭐 아무리 뭐 걱정 근심 안고 들어가도요 딱 침대 누우면 5분 안에 자는 게 저예요. 요새는요 자꾸 자다가 깨요. 나라를 생각하면 두말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는 이 5년마다 이게 그냥 반복되는 게 그렇게 그냥 기대하고 믿고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4년 되면은 또 이런 일이 나고 또 이런 일이 나고 사람들은 지금 길거리로 촛불 들고 쏟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이 안 와요. 너무 내 꼴이 한심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시대 앞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는 막 틈만 나면 분열해가지고 막 지난 한 주 내내 게시판에 막 맨날 싸운 거 아닙니까? 뭐 촛불 집회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 딱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요. 로마서 7장 24절의 상황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무슨 대안이 있냐고. 무슨 대안이. 그러나 여러분 이 24절에 탄식이 나와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24절에 절망이 채워지고 다 채워지면 25절로 건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들의 교만을 꺾고 목살 앞치고 그냥 설치고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 걸핏하면은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싸움질이라는 이 초라한 대한민국의 기독교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내 생각도 중요하고 네 생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게 불법 아니거든요. 광화문으로 나가는 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 현장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다 하면 안 됩니까? 절규하고 절망하며 내 생각과 다른 거에 대하여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절호의 기회잖아요. 절호의 기회. 이제 어떤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진행되는 이런 나라 말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누가 대통령이 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거든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제 이 시스템이 갖췄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가면 되면은 되는 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잠이 안 오는 게 세월호 때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싸움질 하다가 뭘 하나 고쳤냐고. 뭘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이 절망이 25절의 은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대안이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 아이들과 함께 참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36번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
기도록 하오니 기도록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로 건너가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로마 7장 24절이에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24절의 이 고백이에요.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로마서 7장 25절로 건너가야 됩니다.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여러분 7장 25절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를 로마서 7장 25절로 데려다 주시는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호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탄식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혼미한 상태에 빠진 이 나라에 아버지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다시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골짜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사다리가 되어서 아버지 로마서 7장 25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 자신을 신뢰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눈물 짓는 우리 성도님 심령 속에 오라,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가련한 인생입니다 고백하며, 그 처절한 고백이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이 나라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너무너무 혼미하고 혼란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매뉴얼대로 움직여지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보고 꿈을 품고 젊은이들이 주목의 힘을 쥐고 하나님 자기들의 그 은사와 재능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가지고요, 449번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십자가로 다시 한번 꿈을 품고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선포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가난한 인생을 향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